단독 지하 김현지 X 이브람 해체 후 7년 만에 유액 컴백. 스포츠 조선 조윤선 기자. 그룹 시야 출신 김현지와 이보람이 해체 후 7년 만에 듀엣으로 컴백한다. 19일 복수의 가요관 계좌에 따르면 각자 활동하던 김현지와 이보람이 오는 22일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. 김현지와 이보람은 2011년 시야 해체 후 각각 앨범 활동과 더불어 드라마, OST로 꾸준하게 활동해왔다. 2017년에는 MBC 복면가왕에서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. 김현지는 휘발유로 출연해 가왕에 올랐고, 이보람은 분수소녀로 등장해 진심어린 무대로 감동을 선사했다. 현재 김현지와 이보람은 내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. 서프러메즈 네트 SPORTSCHERSON.COM